농업용 산소발생기. 농업용 산소발생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작물 재배에서 산소 공급의 효과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작물의 생육에 산소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공감하지만 실제로 내 농장에서는 어떠한 수준으로 산소가 공급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는 평균 3에서 4ppm 수준의 용존 산소가 용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용존 산소가 공급되면 작물에게 이로울까요? 작물의 뿌리 활동에는 산소가 필수적이어서 부족하면 생육 성장에 치명적입니다. 산소에 의해 근권부의 양분 흡수 활동이 가능하고 산소에 의해 근권부의 호기성 미생물 생태 환경이 유지됩니다. 이렇듯 식물의 뿌리는 항상 산소가 필요한데 흙이나 배지로 둘러싸여 있는 뿌리에는 산소가 전달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관주시 공급되는 물에도 아주 적은 수준의 용존 산소만이 포함되어 있어서 만성적인 산소 부족 상태로 있게 됩니다. 관주 후에는 관주된 물이 공기를 차단하게 되므로 오히려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산소 공급이 충분하게 되면 근권부 환경이 좋아져서 비료 흡수를 잘하여 근권부가 튼튼해지고 염류 집적이 작아져서 포양 배지 활용 효율이 좋아지며 병충해에 강해지고 고온기, 저온기에도 대응력이 높아져 장마철에도 침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투모스에서는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관주하는 물의 용존 산소를 20에서 30ppm 수준으로 올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일반 지하수 대비 7배에서 8배 많은 용존 산소가 포함된 산소수를 사용함으로써 근권부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작물 재배에 있어서 혁신을 이루게 됩니다. 딸기에 적용하였을 시 당도 효과, 경도 효과, 열매가 커지는 효과 등이 나타났으며 토마토에 적용 시 생산량 증대, 노화 지연 등이 나타났고 장미 농장에서는 다른 농장보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환경이 확인되었습니다. 오투모스는 산소 농도 90%의 고순도 산소 발생기를 10여 년 이상 개발, 생산, 공급하여 왔습니다. 농업용 산소 발생기는 200와트에서 480와트 정도의 전기만을 사용하여 순산소를 생산하는 컴퓨터 크기의 소형 기계로 수경재배 농장의 규모에 따라 경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설치 운영이 간단하여 제품 배송만으로도 자가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오투모스에서는 제품의 사후 관리를 위해 간편 방식의 배송 서비스와 주기적인 순회 점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고객의 사용 시 애로 사항을 해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농업용 산소수 생산을 위한 산소 발생기는 주식회사 오투모스. 오투모스가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